용인시가 전국의 지자체 중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생활 쓰레기 재활용을 가장 잘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용인시는 6일 제9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환경부의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습니다. 2010년 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경진대회입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리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인 RFID를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 완료하였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연간 총 1,800톤 감량할 수 있었으며 비용으로 봤을 때는 4억 1천만 원을 절감한 부분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 방문 수거 및 수거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리폼 제품화하여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한 부분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우리시는 RFID를 활용하는 음식물 종량제 기기를 아파트 등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등 쓰레기 감량에 주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